사무실이었다고요? 네, 그 조금 전 들어온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화가 예.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고요. 아.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서 억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무실에서 유서가 발견됐고요. 그 유서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돼서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화이성 씨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자신의 서울시 수사구 삼전동 사무실 3층에서 몸을 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, 발생 시간 하고 약 1년에 KBO 사무총장도 연락을 하셨고 이야기하고 해설가인데 자, 그러니까 결국 유서가 발견됐고 이 유서에는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드리겠는데 유서는 아니고요. 그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. 아. 사기 혐의로 피소돼서 억울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내기 직전에 남긴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. 문자 메시지군요. 그러니까 손으로 쓴 유서는 아니고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, 알려지게 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유서가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부인에게 전달이 됐고요. 하일성 씨는 최근 지난 7월입니다. 지인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당시에 2014년 4월 초 하 씨가 지인으로부터 아는